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비대면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온라인 교육이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전 녹화 촬영도 하고 또 실시간 라이브로 화상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화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꼭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 강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강의에서 강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강사들은 먼저 교육에 의뢰를 해준 기업이라던가 또는 교육 대상자들이 맞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팀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웹엑스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는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기능들도 계속 구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또는 내 고객들, 교육생들에게 맞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강사가 또 그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하거나 좀 편한 거를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니까 외국계 회사에 교육을 할 때는 저는 주로 웹엑스를 많이 사용해서 했거든요. 그건 이제 강사의 편함보다는 이제 웹엑스 사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한테 적합한 거를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기능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저는 보통 이제 줌을 많이 권유를 해드려요. 저한테 이제 줌이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줌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줌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또 이제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줌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육장 환경, 온라인 강의장의 환경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강사의 강의장에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교육생들의 환경도 적합한지를 꼭 미리 파악하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강사들은 먼저 카메라라던가 마이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음질이라던가 화질이 괜찮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있는 웹캠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이크거든요. 이제 모든 강의가 음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좀 낮아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교육의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지텍 웹캠 C922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성능도 괜찮고 또 화질도 괜찮아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더해지면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노트북과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가 일회성이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하실 거라면 저는 웹캠을 한번 구매하시는 걸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강의한 PPT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오프라인 강의장에서도 이 PPT 슬라이드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환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에는 이 PPT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사실 좀 불필요하기도 하고요. 화려한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화려한 거라든가 너무 다채로운 색상보다는 심플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PPT를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듣기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확실히 정말 화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타라던가 또는 뭐 비율이라던가 또는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적인 것도 많은 글씨를 넣기보다는 최대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과정에서 썼던 강의안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새롭게 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강의안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또 넣을 것들은 넣으면서 시각화 작업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또 외부의 기능을 사용해서 강사와 교육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 또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온라인 강의의 단점 중 하나는 아무래도 상호 교류가 적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핑퐁이 오는 시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반드시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걸 끌고 오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여러 차례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는 강사가 혼자 말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큽니다.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강사더라도 이 온라인 강의 시장은 다들 이제 처음이시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아직도 하다 보면요, 외부 프로그램을 바뀔 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등에 땀이 막 흥건할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기능, 설문조사 기능도 있고요. 또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또는 비디오 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는 이제 줌이라던가 뭐 이런 팀즈 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장에서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교육을 하시기 전에요, 학습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강사님들이 교육생의 입장에서 돼보고 시연을 해보면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해보면요 확실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부터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마무리하는 그 과정 모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요 꼭 한번 교육생 입장에서 들어보시고요. 혼자 한다 그러면 화를 하셔서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육생의 입장에서 이거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넣는다거나 질문을 넣는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강사님들은 대부분 계속 얘기만 하세요. 근데 주로 아마 80%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강의 누가 듣고 싶나요? 특히 이제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집에서 들으시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단 환경 자체가 뭔가 딱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근무를 하다가 듣는 경우에는 창만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강사님들이 최대한 교육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을지, 교육을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강사가 아니라 교육생의 입장에서 꼭 시연하고 피드백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익숙하지 않은 강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저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요 점점 익숙해지시고 오히려 이제 아 오프라인이 언제 했었냐 싶을 정도로 편해지시고 좋은 장점들이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요, 또 어려운 시급 다들 잘 이겨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